13 대 12 한 점 리드. 김미지가 던집니다. 동경 리바운드 그레이. 수정을 올려줍니다. 그레이 선수가 또 들어와서 분위기 반전을 시켜줄 만한 득점을 해줬습니다. 네. 이제 앞서는 신한은행 한 점 리드. 14 대 13.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점을 던지는 허윤자. 아, 마지막 골터치 김한별 선수였는데요. 이 공을 살렸어요. 강계리 센스 인 플레이. 던집니다. 김한별 두 점. 지금 골 밑에서 박스 앞 과정에서 거친 몸싸움이 좀 일어났는데요. 허윤자와 박주영 선수였습니다. 박주영의 첫 번째 난치기였습니다. 다시 두 점. 예. 사우스 하고 약간 푸싱이 좀 나왔네요. 그렇죠. 골 밑에서의 자리를 뺏겼기 때문에 지금 박사우스 등지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앞으로 밀면서 파울이 나왔습니다. 네. 3-4-3명 박하라 선수가 다시 들어와 있습니다. 자, 신한은행은 팀 파울에 걸렸고요. 왼쪽 박하나. 오! 지금 타고 들 때 다시 반칙이 나왔네요. 김아름 선수인데요. 자, 박하나 선수가 일단은 일어섭니다. 다행이네요. 넘어질 때 좀 중탁한 소리가 나서 걱정이 됐었는데요. 팀 파울에 의한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집니다. 신한은행이 마지막까지 파울 관리를 잘했다가 지금 몇 초 남기지 않고 그렇죠. 파울 관리가 되지 않으면서 자유투까지 허용을 했습니다. 네. 박주영과 김아름 선수의 연속된 반칙이 나오면서 자유투 첫 번째 마무리해줍니다. 박하나 14대 14 동점. 양팀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득점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선수 분명 긴장하고 있을 거예요. 네. 자, 이번엔 삼성이 다시 리드를 찾아옵니다. 15대 14입니다. 원샷 플레이가 필요한 신한은행. 김단디. 자, 걸렸어요. 패스미스. 코아라이 스틸. 박하나 그대로 던집니다. 들어갔어요. 17대 14. 1쿼터. 쿼터 마무리 아주 좋은 삼성생명이네요. 그렇죠. 양 팀 다 빠른 공격을 보여주면서 대등한 득점력을 보여줬는데 마지막에 삼성